저희 이제 제가 이제 마이크 올려붙이면 이렇게 유지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척을 좀 할게요. 그래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. 지금 멤버들 들고 있는 이 형형 색깔의 구린 총은 말 그대로 정말 이제 버스킹 하면은 모금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모금을 여러분들이 쉽게 오는 거를 좀 꺼려하실까봐 저희 멤버들도 쉬는 겸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공연을 만들고자 이렇게 멤버들이 그 함을 이렇게 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뭐 굳이 모금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멤버들과 아이 컨택 하면서 뭐 보고 싶었던 멤버들이 어 이 친구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. 어 이 친구 가까이서 보니까 좀 별로네. 막 이런 소리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 아이폰을 쓰면서 그냥 뭐랄까 여러분들도 이 공연의 한 멤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.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. 여러분들이 지금 나만 이게 내가 목소리가 너무 높은 건가? 왜 내가 깨진 거 같지? 아 그래가지고 네 제가 멋있다. 목소리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. 목소리가 붙이잖아요. 네,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공연에 제 7의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그 멤버라 함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 멤버들이 이런 함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들과 아이 컨택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서로 못다한 얘기들 뭐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구나 가까이 와봐요 아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뭐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어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스스럼없이 하셔도 되니까 멤버들과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좀 더 생각하시면 계실 거예요. 그리고 모금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보통 돈을 내긴 하는데 그 돈을 내는 게 강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내시고 재밌게 안 보셨으면 이제 멤버들과 아이컨택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부담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되고요. 한마디로 저희의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앵콜을 받을까요? 네! 그렇다면 누가 받을까요? 오빠가요! 그렇다면 강신아 씨, 어? 어, 여기 왔네, 강신아 씨. 네, 수영이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마이크